네. 김승호 회장님 너무 뵙고 싶었고 팬으로서 독자로서 네, 잘 봤습니다. 김승호 회장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생각을 현실화하는 방법 중에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100번씩 100일 동안 적어라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도 혹시 회장님 시간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고 계시는 게 있는지 혹시 없으시다면은 마음속으로라도 진짜 목표가 요즘은 어떤 게 가장 우선적으로 차려야 되게 좋은 질문인데 질문을 여기 잘하는구나. 저분이 본 거의 표현이 맞아요. 이제 나를 상상하거나 나를 유추할 때 대부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대표적인 말이 돼버린 거예요. 그 실제로 나도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토 그러면 Thought became thing이라고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평생 그거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맞아요. 그래서 100번 쓰기를 그 도구로 썼는데 사실은 목표를 이루는 방식 중에서 100번 쓰기는 가장 유치한 방법이에요. 현실적으로. 원래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말 필요로 하면 100번 쓰기가 필요조차가 없어집니다. 또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. 마음속에 그 목표가 처박혀 있는데 뭘 100번 쓰기 해. 하루 종일 여러분들 그런 목표나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. 그럼 하루 종일 생각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어떤 것들 잊어먹을까 봐 그 짓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. 단지 그렇게라도 해보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반대로 100번 쓰기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냐? 다 이루어지면 내가 교주가 됐겠지. 그 방식이 여전히 크게 유용하니까 그나마라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. 즉 자기의 목표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치한 방법이라도 써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.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이유인데 100번 쓰기를 뭐 연필로 하면 안 되냐? 하루 건너뛰면 다음부터 천장 다시 해야 되냐? 이런 질문은 그 의미의 핵심에 벗어난 질문이잖아요. 의도를 잘 모르는 질문이죠.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나는 100번 쓰기가 유용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예요.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냐 하면 당연히 지금은 안 써요.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.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니까 지금 죽으면 아깝지 않을까 하는데 하루도 아깝지 않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100번 쓰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목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의 도구지 어떤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마지막 남은 꿈이 뭐냐고 가끔 물어보면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연사라고 그러거든요. 남은 건 이제 자연사밖에 없는 거예요. 내 생각에. 자연사는 그냥 늙어서 죽는 거잖아요. 일찍 죽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60만 넘어서 죽어도 나는 되게 그러니까 거의 다 해보고 되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죽을 때를 미리 상상해서 거기에 맞는 유언서부터 상황부터 장례식에 쓸 곳까지 다 정해놨어요. 행사는 언제 어떻게 하고 식장에는 국화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별로 국화 좋아하지도 않는데 장례식 하면 또 하얀 국화하고 노란 국화 갖고 다니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했던 거 갖고 복장도 평상복 입고 오고 장례식도 고기 4개가 끝나면 그냥 끝나야 되고 길게 안 하고 심지어는 이걸 다 유서에 써서 변호사한테 공문을 받아놨거든. 심지어는 화장을 한 다음에 풍선에 태워서 그냥 올려보내달라고 큰 풍선에서. 되게 영리한 생각이에요, 이거, 생각보다. 왜냐면 풍선에 태워서 올라가면 대기권까지 가서 터진단 말이에요. 터져서 그 분진이 다 내려오는데 2,000년 걸린대요. 그리고 지구 전체를 다 싼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으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. 2,000년 동안은, 2,000년 안에 여러분들 다 죽을 거 아니야. 내가 하는 사람 다 죽을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보겠다는 얘기지.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그걸 실제로 좀 우선 써놓고 이거 안 지키면 유산 안 준다고 써놓고요. 하긴 할 거예요. 그래서 농장에다 풍선 가져다 한번 테스팅도 한번 해보고 했어요. 실제로 나가면. 그래서 이미 죽을 것도 예상해보고 긍정적으로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.